정말 반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부터 24시간 초밀착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오늘 어제 출장 갔다가 씻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샤워는 하고 나왔고, 여러분 근데 저희 진짜 오랜만이죠. 몇 번이고 카메라를 켰다가 못 찍고 끈 적이 많아요. 그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뭔가 적응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얼른 다시 또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 힐링이들한테 어떤 영상이 보고 싶은지, 거기서 이제 24시간 초밀착을 찍어보자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담아보자 했습니다. 네, 화장을 지울 건데요. 제가 정말 바쁘고 정신없고 좀 멘붕 오고 그랬던 이유가, 제가 이제 최근에 정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는데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요렇게 블린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좀 많이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었을 때부터 제가 꿈이었잖아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게. 최근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어제 출장도 요거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촬영도 하고, 이제 맨날 제품 공부하고 서울 가서 미팅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세럼 같은 제형이거든요. 또 직업병 나온다. 이렇게 세럼 같은 제형인데 얘네가 얼굴을 이렇게 닫고 문질러 줌으로써 이렇게 거품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문지르면서 메이크업을 좀 녹여주고, 물을 묻혀가지고 이제 또 롤링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지워주거든요. 빨리 왔죠? 그래서 여기 닦아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또이 모공 패드는 또 제가 요즘 진짜 모공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뽑기를 만들어 먹읍시다. 분식 대첩이라는 떡볶이 어묵이랑 소스, 밀떡. 이렇게 물을 250ml를 제가 이게 파를 넣어서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듬뿍듬뿍 올려줘. 이렇게 치즈 떡볶이 됐고요. 저는 여기다가 하이볼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짠! 요렇게 떡볶이랑 간단하게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왜 이러지? 짠! 아주 살짝의 좀그 맛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아삭아삭함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를 이렇게 하나를 딱 씻어서 참기름을 한번 슉 둘렀거든요. 비가 많이 옵니다. 태풍이라 오늘은 굳이 그냥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내돈내산인데요. 밀크터치 카테킨 독이라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일단 맛있어서 잘 먹고 있어요. 를 한 두 박스인가? 세 박스를 샀는데 다 먹어가지고 새로운 박스를 뜯으면서 여러분께 공유를. 이렇게 기포처럼 올라오는데 그의 그 자허블 맛이 나서 되게 좋아해요. 집이라 통통 부었쥐 여러분? 어? 진료성균. 오늘의 점심은 라면 당첨! 돼지 은조미의 점심입니다. 얼른 먹고 일을 해야죠. 밥을 먹고 피부 관리를 조금 했습니다. 이제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일을 조금 시작을 할 거예요. 예전에는 그 경락샵을 좀 다니고는 했는데 그 언니가 육아휴직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관리합니다. 해주고 이렇게 풀어주면은 우리가 맨날 풀어줘도 맨날 여기 근육들은 쓰기 때문에 매일매일 반복해서 아침 저녁으로 커피가 땡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취직증 뭐 학번 때도 다 안 붙 책임지러 올 거 아니에요. 아니 애 성질 별로 안 가지고. 맛있다. 일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살짝 누웠다가 일어났거든요. 한 10분 정도? 근데 제가 원래 오늘 계획이 일을 조금 끝내놓고 집 정리를 좀 하자였는데 너무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격하게. 제가 이제 곧 세부를 가는데 그래가지고 옷을 좀 샀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좀 급하게 막 전주 출장도 있고 저 여기저기 좀 많이 다닐 때 와갖고 그거를 바닥에 그냥 다 풀어놨단 말이죠. 택배만 뜯고 다 걸어야 되는데 지금 6시 5분이거든요. 정말 1시간 만에 바짝 해보겠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그냥 아예 다 내팽겨 쳐놨어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래도 뭘 하든 즐겁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 유플러스 TV 사운드 블로그로 광고님 내돈 아무튼 이걸로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만에 아이브 노래가 듣고 싶어요. 음질이 아주 좋답니다. 제가 이런 수영복을 조금 샀는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입어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죠? 저는 진짜 몇 시야? 거의 한 3시간가량 집안일을 했어요. 아까 그 난리였던 방을 정말 싹 치웠고요. 그리고 거실도 어느 정도 좀 치워뒀고 주방도 싹 치웠고
여기는 살짝 좀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치웠고 저거는 정말 한두 번 입고 안 입은 옷들이어갖고 조만간 벼룩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수건 또 다 개고 화장대 정리에다가 정말 화장실까지 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오늘이 말복이래요. 그래서 말복은 또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60개에 반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아예 맛있는 닭윙 이런 거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11,000원 정도예요. 근데 저는 윙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닭윙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치킨 언박싱이에요. 치킨 생맥주가 왔고요. 치킨은 매워 소스. 얘가 치킨인데 엄청 물려서 왔네. 괜찮아. 치킨만 바삭바삭하면 돼. 이렇게 꼬꼬꼬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여기 이렇게 뜯다가 안에 한 번 하고 요즘 한 번 먹거든요. 맛있구만. 내가 이 시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먹을까 말까. 막 살도 걱정이고 진짜 막 오늘 아침에 라면도 먹었는데 너무 또 막 하는 게 아닌가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이지 먹기를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다 먹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잘 자요. 안녕, 인자의 뻥뻥아. 왔는데요. 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샤워가운 진짜 너무 편해가지고 약간 삶의 질 향상템? 원래 샤워가운이 여기까지 좀 올라오고 팔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생활할 때가 조금 불편한데 얘는 이렇게 그냥 딱 나시로 돼 있고 얘네가 또 물 흡수도 되게 빠르거든요? 저는 얼른 준비를 하고 릴스 하나 찍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메이크업 찍어볼까봐요. 생각보다 마음에 들고 이참에 오늘 제가 언박싱을 하나 했거든요. 짜잔! 너무 예쁘죠? 제가 벤타 이 가방이 예전부터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별로 땡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필 딱 제 생일날 이게 눈에 한 번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젠테라는 그 사이트에서 원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기는 했어요. 핑크색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잘 산 것 같아. 이렇게 보테가 벤타 가져왔고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같이 찍어봤습니다. 근데 화장이 너무 잘 돼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엄마 저래. 나 얼굴이 반쪽이 됐네. 나 운동도 하고 왔거든. 아까 얼굴이 어마어마하지만 얼굴이 어마어마하다니. 촬영을 하고 나면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일단 방 썼던 거는 이런 데다가 다 이거 진짜 메이크업 튜토리얼 찍을까 봐, 여러분. 이 영상, 이 메이크업 영상만 또 따로 가지고 와볼게요.
아, 너무 마음에 드네. 그리고 오늘 불금이거든요. 진짜 불금을 즐기러 가야 될까봐. 살짝 풍 와체인 맛도 핵인데, 이제는 러뷰미라는 브랜드 쿠션을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모스 틴트, 그리고 이 하트 퍼센트, 저 뭐야, 바닐라 콜. 저 립을 기본 거의 한 3개 가까이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저의 지갑을 넣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그때 좀 음영 같은 거를 수정할 때도 있어가지고 이 키스미 라이너 새로 산 건데 이것도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음영도 되고 아이브로우로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얘도 챙겨보고, 오늘 월로그에서 산 원피스를 새로 게시를 했어요.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뭔가 밋밋해서 뭐 하나를 더 걸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조금 심플하게 이 그레이색 톤에 가디건을 걸쳐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렇게 밋밋하지도 않고 완전 화이트에 핑크는 너무 공주님 느낌이라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줄게요. 저는 이제 같이 가는 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찐 어른의 일상. 일을 끝내고 금속의 맥주. 누룽지 닭곰탕입니다, 여러분. 맛있겠죠? 맛있겠죠? 저희가 글쎄 육수에 누룽지까지 추가해놓고 요거까지 시켰어요. 고동면에 마라향에 크림